지금 현재 가져가죠. 어쩌! 어디쯤이야? 저희는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시야하고 이제 간 출발하는 중. 아이 사람들이 잡고 와야지 잡고 막 잡고. 빨리 안 와? 어 알았어 그러면. 예. 그럼 완대서 보자. 예. 장보고. 장보고 되네. 피기야 출조 중에서 가장 멀리 온 것 같은데. 일단 차 타고 4시간. 오늘은 이제 출조죠. 피기야 편을 해야 되고. 내일은 이제 일하러 갑니다. 봉사. 우리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이 뚫고 놓은 갯바위에 구멍 있잖아요. 뽕뽕뽕 뚫혀 있는 그 구멍. 국립공원 공단에서 이제 메꾼다 하길래 뚫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사실은 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팀원들 7명, 특수부대 7명 합류해가지고 내일은 이제 여수도 같은, 네, 같은 그 여수도를 다시 가서 갯바위 구멍 뚫은 거 복원하고, 그 다음에 납추도 제거하고, 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치우고 하는 일정으로 오늘 내일 이 완도를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각생들 언제 오려나? 잘해봅시다. 좀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야 이거 붙이다가 그랬어요. 이거 붙이다가. 그럴까요? 이거 붙이다가 설명해줄게. 아니 파란색이 좀 있는데. 한쪽으로 밀어야지. 그걸 봐. 조그만 그 엿등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부분하고. 네. 그 안내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완도에 벌써부터 공격해러 왔습니다. 선장님은 구워 삶는 자가 이기는 자다. 대단해. 한 장은 저기 미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잘 쓰겠습니다. 오예! 오예! 뭔 소리냐? 어? 오예! 밥도 사줄게. 오예! 투자해 주신 밑밥도. 잠도 사줄게. 오예! 자, 내일 구멍 100개는 박아야 된다. 플랜카드도 만들어놨는데. 어, 이거 신상. 들어와, 수족가. 이야. 야, 창문이 있어. 야. 야, 아니, 이 창문. 자, 이 뚫은 겁니다. 창문이 있어, 창문. 여기 환수구. 아, 환수구. 네. 이따가 갯바위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딱 던지잖아? 바로 온다. 진짜요? 응. 자리도 없네. 그럼 가자. 만원씩 묻자. 그래. 너 얼마? 만원씩 묻자. 에이 그래. 한 5만원. 화대돔 30 이상. 촬영만 하고 그러면 30 이상만 가져올게. 됐고. 들어와 수족관. 들어와 수족관. 일제 파우더 써가지고 내한테 지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다. 인정해라. 일제 파우더라는 위나의 VCN이죠. 여기는 다 몽글몽글해서 안전살이 있어요. 네, 동진님이 질 리가 없죠. 5만원,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 맞추시죠. 와, 아주 뻣뿌지 당한다 또. 헐! 10만원. 아주 뻣뿌지 당했다. 너 혹시 2대1로 생각하라. 너네 왜 사이코스 그거 하는데. 우리 2대1입니까? 형아. 야, 뭐 2대1이라고? 친구들이 새로 남게. 야, 같이 내리는데 우리는. 야, 2대1 콜. 자, 2대1이다. 일제대 국산. 일제대 국산. 파우다. 수상해 드시오. 수상해 드시오.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이겁니다. 약간 0.3cm에서 0.5cm 정도 쿠션감이 느껴져요. 발등도 높은 편이고. 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출발하면 11시 반, 12시 반, 1시쯤 도착하는데 바로 만조에 만조. 만조에서 간조, 즉 썰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이슈가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딱 바뀔 때, 이슈가 될 때가 7시 반 정도인데 이제 그때쯤 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겠죠. 그때 이제 고기가 미친 듯이 물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잠자기는 뿌리네, 개키는 개. 야영하게 최고다. 자, 지금 완전 그 만조 상황이야. 네. 물이 계속 날 거야. 안전하게 가십시오. 하면서 시작이 되고 밑밥이 떨어진다. 밑밥이 떨어지는 순간 맹유동 낚시도 같이 끝나는 오늘 밑밥은 하나파워 구레맥스라는 그 지부제와 하나파워에서 나오는 빵가루 그리고 크리를 같이 섞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야, 피기야에서 가장 멀리 온 편, 여서도입니다. 여서도. 여서도 포인트 이름은 멀게라는 포인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선장님이 내려주셨는데, 예전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할 아이템은 어텐트 3 1-500입니다. 자, 238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낚싯대. 그러면서도 모멘트는 19.8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20이 채 나오지 않는 이 요상한 낚싯대. 개인적으로는 고기가 물었을 때 파워나 토크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230g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놀리거나 하는 거 없이 거의 대부분 강제 집행으로 고기를 한번 땡겨 볼 생각이에요. 물론 줄이 터지든지 차게 상황이면 대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부셔지게 되면 형님인 1.2-500을 바로 테스트로 전환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낚싯대입니다.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 밑밥이 중요한데, 어이구, 자부가 수준, 자부 수준이 그냥, 야, 역시 다르네, 원두라스. 그리고 자리도미 손바닥만 하네요, 보니까. 오메. 저 자리도미든 망상어든 뭐든 올라오면 오늘 여기로 모실 겁니다. 해동에서 나오는 이 산림통인데 이름이 드루와 수족관입니다. 드루와 수족관. 여기 호텔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펀칭을 뚫어가지고 이쪽 물 나오는 구멍은 제가 만든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물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솔 양수기 지금 현재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제 청소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남는 물은 지금 이 환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기포기도 돌아가고 있고. 이 정도면 그게 호텔급 아니겠습니까? 예, 이 또 뻥 뚫혀가지고 끝내주네 보니까. 야, 이거 뭐 오늘 고기 못 잡으면 큰일 난다 오늘만. 들어가고. 아, 이거 좋아 이거. 예, 원줄이 지금 현재 우리 조무사 세미플로트 2호.
그리고 목줄이 지금 테스트하는 1.5호입니다. 바늘도 5호 뱅에돈 바늘. 그리고 이 조숙기 고무가 물에 뜨는 조숙기 고무고 그 사이에 22호 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조무사 바이프 VZ 제로입니다. 제로. 나로드 매듭, 면사 매듭 일체 없는 완전 전유동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낚시를 내가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진다는, 멀리. 자부용 밑밥을 쳐가지고 이 자부를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밑밥을 조금 한 주걱 멀리 쳐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채비를 거기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밑밥을 거기 던지는 거예요. 여기 한 세트입니다. 입질. 입질. 오, 다르네, 확실히. 아, 하하, 두 번째 캐스팅만 해. 이야. 내가 봤을 때 딱 던지잖아? 바로 문다. 입질 팍. 우차, 들어와. 보고 있나, 동진아? 자, 고기가 있네요. 야, 사이즈가 나쁘지 않았어요. 수심은 조금 전에 내가 고기를 잡은 수심은 3m였습니다. 생각보다 입질이 시원하진 않네요. 살짝 한번 건드렸다가 인터벌을 두고 가져가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입질, 첫 고기. 자, 가자. 저기 지금 가는 거 보이죠? 찌 보이죠? 금방. 와, 사이 좋네요. 자, 뭐 한다 했죠, 제가? 강제 집행한다 했죠? 우와. 근데 전에, 우우. 빵. 우우. 자, 이런 거 한번 드러내 볼게요. 야, 안 난다. 그러면 안 돼. 뱅이도 사이즈가 좀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자. 야, 완도구나, 여섯도. 자, 시작입니다, 시작. 들어와, 수족관. 손님 받아라. 자, 들어갔습니다. 보고 있나, 동진아. 던지 문다, 던지 물어. 아,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제. 지금 이제 아들이 살판 났네, 지금. 무섭지? 그 나가지 마, 무서워. 부시리 같은 거 온다. 아하, 큰일 났는데요? 자부들이 갑자기 활성도가 엄청 좋아졌는데? 오늘 낚시가 이제 자부를 얼마나 분리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 마리 더 문다에 한 표, 이제. 지금 바람이 불어서 찌가 왼쪽으로 밀리는 상황이라 이 동조를 좀 잘 시켜야 되겠네. 입질입니다. 자, 으쌰! 이 긴 꼬리 같은데? 자, 뭔가 긴 꼬리 같은 느낌적인. 후후! 자, 설명하면서 패턴대로 딱딱 물어줍니다. 목줄 1.5입니다, 1.5호. 보세요, 왜. 와우. 살이 쪄가지고, 야, 정말 통통하네요. 예쁘네요. 우후! 가자! 손님 받아라! 자, 이게 왜 기분이 좋냐면, 내가 패턴을 만들잖아, 지금 현재. 자부들을 분리시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밑밥을 던지고, 그 위치에 채비를 던지고, 다시 그 위에 밑밥을 쳐가지고 잡은 거잖아. 이게 조금 큰 놈들이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뿐해. 자부들이 놀래갖고 꿈쭉꿈쭉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보다 조금 힘 센 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정도도 못 나가는 거지. 저 찌 위에다가 다시 치는 거야. 거기 너무 멀리 날았다. 저렇게. 앞에 친 거는 헛방이 되는 거지, 이게. 잘못 친 게 되는 거야. 만약에 고기가 안 물면 앞에 친 밑밥 때문에 안 미는 거야. 캐스팅이 참 잘 되네요. 한 30분, 한 1시간 가까이 낚시를 해보니까 예상대로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크도 있어요, 토크.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나무랄 만한 뭐라고 할 만한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각도가 벌써 한 45도 각도로 내가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죠. 이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를 이루었을 때 무게감은 이렇게 들고 있을 때도 모멘트가 20이었는데 이렇게 내렸을 때 더 이제 줄 거 아니에요. 무게감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느끼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뱅에돔 30 정도 되는 사이즈들 끌어내 보니까 예상대로 힘은 있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실이 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다. 예, 대변인. 포인트 옮기자. 예? 포인트 옮겨. 옮겨요? 고기 안 문다. 저희는 나오는데요. 고기 논다고? 뭐 잡았는데? 뱅에 두 마리하고 돌도 한 마리요. 뱅에 두 마리나 잡았어 벌써? 네. 예, 여기 자리 하나 비어 있습니다. 골창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이씨, 생각해볼게. 네. 아, 일단 3대 3이네. 이 자식들이 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어, 이것도 봐라. 자, 일단 낚시를 또 한 30분 정도 해보자. 입질. 아, 이건 잘다. 아, 이거는 뭐 잡아갔다. 아, 이게 망상어가 이라는가 봐. 들어와 수족관으로 모시겠습니다. 망상어도 일단 들어와 수족관에 계셨다가, 아, 이때까지 이 쏘은 입질은 다 망상을 해보니까. 물이 벌써 많이 났네요. 이 망상어인가 봐. 어서 옵쇼! 빵! 오! 오! 야! 어서 옵쇼, 망상어! 수족관이 아직 자리가 넉넉합니다. 어이구! 야, 이것도 망상어가.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아이, 망상어 받치는데, 이 새끼들. 어서 옵쇼! 뱅이도 몇 명 갔다요, 지금. 왜 갑자기 없어졌지? 자, 작전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합격. 합격, 합격. 걱정했던 238g 짜리 무게감이죠, 무게감. 낚시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가 무겁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38g짜리의 낚싯대를 들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238g이 좀 걱정은 되긴 해요. 지금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낚시가 뭐 7시간, 8시간까지 들고 오셔야 되는데 어떨런지. 보통 이런 낚시를 하니까 서너 시간 더 해보면 정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지금 이 패턴대로 낚시를 하다가 6시쯤 되면 이제 해창 낚시 준비, 즉 아예 그냥 전자찌로 바꿀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난장판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실이도 물고, 돌돔도 물고, 뱅에돔도 물고, 터지고. 자, 해창 낚시 준비하기 때문에 아예 전자찌로 바꿨습니다. 애정이 많이 가는 오마주. 오마주 제로찌입니다. 제로찌인데 잔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편납을 좀 붙였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제로 알파나 거의 투 제로에 가깝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현재 표청에 저렇게 고기들이 떠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뒷줄을 바로 잡을 거니까. 목줄은 우리 테스터 목줄 1.5에서 1.75로 원줄은 그대로 가고 목줄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바늘 5호 그대로. 그리고 목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자 마지막까지 낚시를 하고 10마리. 10마리는 해야 내가 봤을 때 이길 수 있는데. 해만 떨어져라. 기다리고 있다.
오! 부시리가 들어오네 한 마리씩. 허영이 한 마리씩 돌아다니네. 끌어올린 땡기 내고 있어. 그 봤어, 들었어, 들었어. 백두부 들었어. 백두부 들었어. 이야, 야, 우후. 때가 되면은 뿌야. 야호. 기다리면 옵니다. 기다리면. 자, 자, 섭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우, 묵직해. 연달아 들어올 것 같아. 목줄을 더 짧게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목줄 1.5m 밖에 안 됩니다, 이제. 1.5m 채 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 수심에서는 목줄 1.5m 딱 맞을 것 같아. 야, 포인트가 이제 밑에 해산물이 보이는 정도까지 물이 나버렸네. 들어와 수족관은 지금 현재 10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지금부터 8시까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앞주디가 그렇게 뻣뻣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본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허리가 어느 정도 휘어주면서 이 지금 캐스팅이 힘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탄력을 하는 거예요, 살짝. 아, 지금인데. 입질 한번 했고. 입질 맞아요. 맞아. 거기 있어. 한번 살짝 하고. 입질! 으쌰! 좀 심하나? 나이스! 나이스! 좀 심합니까? 와우! 지금 희끗희끗한 게 다 배동이네. 야, 이 새끼들 이거 밑에 있어. 아, 사이즈 너무 크네. 너무 좋다. 저런 거를 더러뽕을 그냥 장난처럼 하는 낚싯대입니다. 야, 여서도 좋아. 느낌 있는 섬이야. 어서! 어서. 사이즈 봐라. 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해창 낚시. 그 광주 집행 했어요. 고기 컸어. 난 부실인 줄 알았어, 처음에.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 사실은 초반에 니 죽고 나 죽고 해가지고, 고기가 사실은 힘도 못 쓰고 올라뿐네. 저 정도 사이즈인데. 긴 꼬리 저 정도 사이즈가 힘도 못 쓰고 올라옵니다. 물이 이제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던 물이 쓰고, 잠시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자꾸 이제 가까이 붙이려고 지금 가는 고기를. 부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너 겁이 나서 못 가는 거 알고 있다. 부실이 작전이라고 들어봤나? 조용하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개구리!
때려낸다 이거. 자, 때려뽕 하겠습니다. 긴 꼬리. 아, 일병이네, 일병. 일병, 일병. 오! 이야! 이야! 여기 여서도다. 여서도. 오! 낚싯대 좋네. 아, 정말. 고기 잘 무는 낚싯대가 최고 좋은 낚싯대, 이거. 이골.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리 봐도 뱅이돔 낚시는 재밌어. 고기들이 발 앞에까지 들어오고 있어 지금. 입질을 한 방에 시원하게 강하는 게 없네. 와, 양리 아가씨. 이제 2판 4판이 바로 앞에 던져야 됩니다. 요 발 앞에 여기. 안사님 이 정도 실력입니다. 그 약간 입질하는 거, 그걸 봐내는 거예요 제가. 너 따라오겠나 이래가지고 못 따라올걸? 못 따라올걸? 아, 깔짝깔짝이라거든 지금요. 그참 목줄은 짧아져가지고 이제 진짜 1m 50밖에 안 되겠다. 조수기 고무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조금 더 어두워지면 안 보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내 지금 보이는 만큼 가까이 치는 거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리도 마고 같이 이제 경쟁입니다. 딱 떨어지는 것만 봅니다. 딱 떨어지는 거. 떨어졌어요. 조수기 고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봅니다. 횡으로 가면 무조건 뱅이돔. 옆으로 째면. 횡 째줘? 자, 느낌, 느낌 아니까? 느낌 알죠? 으아! 느낌 아니까? 아씨. 뱅이돔은 찌를 보고 하는 낚시는 늦어요. 이 조수기 고무가 살짝 움직이는 거를, 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 자, 이게 지금 현재, 가져가죠. 왔다! 이건 긴 꼬리입니다. 자, 빠져! 으아, 사이즈 봐라. 자, 이제 뭐, 떨쳐도 자, 자연스럽게. 자, 뭐, 요 정도 합니다, 오늘. 자, 긴 꼬리가 아니고 일병이네, 일병. 요 정도 합니다. 야, 여서도 뱅이돔. 자, 이 줄을 지금, 너덜너덜, 이 지금 너덜너덜. 자, 그래도 합니다. 둘도 테스트 해야 되니까. 오늘 뭐, 씨. 왔어! 우와! 으아! 뽀뽀뽀뽀뽀! 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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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씨! 와. 와, 사이 좋네.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야. 어, 그러고 보니 우리 줄도 좋네요. 안 되죠. 잘 붙어주네. 거의 7시간 가까이 했네요, 보니까. 그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캐스팅
이제 파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뭐가 걱정이었느냐, 뭘 테스트 해보고 싶었느냐. 자, 238g이라는 이 무게가 내 기준에서는 2호 때인데, 표기에는 1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1호 때처럼 별로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안 무겁습니다. 즉, 238g 정도 되니까, 모멘트 20 정도 되는 모멘트가 실제 내가 낚시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멘트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220g대 정도의 이 1호대가 놓으면 더 좋겠다. 어텐더 3에서 놓는다면 08이나 06이 되겠죠, 그대가. 자, 망상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망상 한 마리 잡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스트레스. 오, 굿. 우와, 니가 새끼 이겨라, 내가 이기나. 이거 뭐, 씨. 난장판, 난장판. 긴 꼬리입니다. 우와, 사이즈 보자. 이야, 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여서도 긴 꼬리. 비면 안 된다, 이. 철이 들고 찍는 거. 이야, 오늘의 장원입니다. 자, 히트러, 나노 플로트, 레드. 1.25호. 원줄 1.75. 오만해, 나. 흑호 06대로 잡은 겁니다. 아, 훌륭합니다. 50다마.